저희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소식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권 주자로 언급되던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선회하면서 야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민찬 기자, 안철수 대표, 출마를 결심한 이유 뭐라고 하던가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는 전임 시장과 그 세력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폭주와 무도한 여당의 독주를 내년 보궐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운동권 정치꾼들이 판치는 암흑의 길로 영원히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안 대표는 자신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야권 단일 후보가 딱 되겠다. 뭐 이런 대목이 눈에 띄는데 국민의힘과 조율이 됐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와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며 여러 후보 중한 명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단 예정대로 경선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야권이 분열될 경우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후보 단일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